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원스쿨 프랑스어 왕초보 탈출 1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강사 클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강의를 거쳐가면서 조금씩 기초를 쌓아 나갈 거예요. 오늘은 기초 중에 기초인 알파벳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먼저 익혀보고요. 프랑스어 모음엔 어떤 게 있는지 또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아부터 아슈까지 단어랑 같이 살펴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알파벳 가볼게요. 자, 프랑스어로 알파벳은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알파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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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파. 파. 베. 알파벳. 알파벳. Très bien. 선생님, 근데 여기 때가 있는데 왜 이건 안 읽으시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자, 프랑스어의 대부분의 단어들의 마지막 자음은 읽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아니고요. 알파벳. 알파벳. Très bien.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알파벳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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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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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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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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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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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으라고 적기는 했지만 더 정확한 발음은요. 입을 동그랗게 모으신 상태에서 입 안에서 으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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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발음입니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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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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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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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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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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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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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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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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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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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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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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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발음은요. 끼라고 적긴 했지만 더 정확한 발음은 입을 동그랗게 모으신 상태에서 쭉 내밀어 볼게요. 그 상태에서 입 안에서 이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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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 상태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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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ès bien.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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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어에서 가장 어렵다 할 수 있는 발음이죠. 이 R 발음은요. 목구멍을 살짝 긁어주는 느낌으로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R 아니고요. R. R. 처음에 잘 안 되시면 세게 크게 해주시면 돼요. R. R.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자연스러워지시면 조금씩 소리를 줄여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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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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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자, 아까 귀에서 한 그 발음 있죠? 자, 동그랗게 입을 모으고 그 상태에서 이 발음 해주실게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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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그 발음입니다. 왜, 왜, 왜. 왜. 자, 이 누블루 왜. 누블루 왜. 누블루 왜. 여러분, 왜 누블루 왜일까요? 그렇죠. 왜가 두 개라고 해서 누블루 왜입니다. 다시 한번 누블루 왜. 누블루 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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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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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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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ès bien. 우리 대문자랑 살펴봤으니까 이번엔 소문자랑 같이 가볼게요. 조금 더 빠르게. 아. 아. 베. 베. 세. 세. 네. 네. 으. 으. F. F. G, H,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Z. Très bien. 발음 너무 좋으십니다. 선생님, 근데 그렇게 해도 아직 불어 알파벳은 좀 어렵네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파벳송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크게 따라해 주세요. 아셨죠? 네. très bien. A, B, C, D, E, F, G. A, B, C, D, E, F, G. H, I, J, K. H, I, J, K. L, M, N, O, P. L, M, N, O, P. Q, R, S. Q, R, S. T, U, V. T, U, V. W, X. W, X. Y, Z. Y, Z. Très bien.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요. 집에 가서 꼭 연습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Très bien. 자, 그러면 오늘은 아부터 아슈까지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발음을 연습해 볼 거고요. 그 전에 프랑스어 모음 6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 아, 으, 이, 오, 오, 유, 이, 아, 으, 이, 오, 유, 이. 아, 으, 이, 오, 유, 이. 그렇죠. 자, 제가 여기다가 한글 한번 적어봤는데요. 기역에다가 아를 붙이면 가가 되죠. 여기에 써져 있는 이 아가 바로 프랑스어의 모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아부터 아슈까지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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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아는요, 말 그대로 아 발음이 납니다. 따라 읽어볼게요.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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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아미. 아미. Très bien. 자, 우리 모나미 팬 다들 아시죠? 그 모나미 팬의 아미가 바로 프랑스어의 이 아미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아미. 아미. Très bien.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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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 바. Très bien.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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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너무 예쁘죠? 자, 프랑스어의 정관사 여성 형태인데요. 여러분, 아, 그렇구나 하고 지금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라. 라. Très bien. 자, 이렇게 해서 알파벳 아, 어떻게 발음하는지 배워봤고요. 쭉 한번 읽어볼게요. 아미, 바, 라. 아미, 바, 라. Très bien. 이번에는 베 한번 가볼게요. 자,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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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는요, 바로 브 소리가 나는데요. 자, 윗니빨을 아랫입술에 대고 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입술과 입술을 맞댄 상태에서 매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매. 매. 그렇죠. 이 매는 브 소리가 나는데 바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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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여러분. 바난 아니고요. 바난네입니다. 딱 듣자마자 뭔지 아실 것 같죠? 뭘까요? 바나나? 그렇죠. 바나나 맞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다시 한번. 바나나. 바나나. Très bien. 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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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백화점 가면 유아용품 코너 가면 되게 많이 보는 그 단어예요. 이 베베 뭘까요? 아이. 그렇죠. 베이비. 아기입니다. 아기를 프랑스어로 베베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베베. 베베. Très bien.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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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만 해도 아시겠죠? 뭘까요? 발레요. 그렇죠. 발레 맞습니다. 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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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쭉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난. 바난. 베베. 베베. 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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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요. 세 한번 가볼게요. 자, 따라해볼게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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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 세는요, 뒤에 어떤 모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끄 발음이 나는 경우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세 뒤에 모음 아, 오, 으가 오면 끄 발음이 납니다. 무슨 소리 난다고요? 끄 발음 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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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자주 가는 카페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되는 단어예요. 다시 한번 카페. 카페. 프레미아. 자, 꼬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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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꼬꺄는요. 우리 그 콜라 아시죠? 콜라를 뜻합니다. 다시 한번 콜라 뭐라고요? 꼬꺄. 꼬꺄. 프레미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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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큐바는요. 우리가 아는 그 나라 쿠바가 맞습니다. 쿠바 다시 한번 뭐라고요? 큐바. 큐바. Très bien. 자, 그럼 이번에는요. 스 발음이 나는 경우, 세가 스 발음이 나는 경우 알려드릴게요. 모음이 뒤에 으, 이, 이그렉이 오면 스 발음이 납니다. 무슨 발음 난다고요? 스 발음 납니다. 자, 읽어볼게요. 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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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스시. 스시. Très bien. Ciné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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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듣자마자 아시겠죠? 뭘까요? 극장. 그렇죠. 극장 영화관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Cinéma. Cinéma. Excellent. 자, 마지막으로 Cyc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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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이클론이에요. 폭풍우를 동반한 그런 폭풍우를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Cyclone. Cyclone. Très bien. 자, 이번에는요. 알파벳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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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 네는요. 드 발음 납니다. 무슨 발음 난다고요? 드. 드 발음 나요.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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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어로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담. 담. Très bien. Dé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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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영어로 debate예요. 토론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débat. Débat. Très bien. 마지막으로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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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do는요. 사람의 신체 중에 등을 뜻해요. 등이 뭐라고요? Do. Do. Très bien. 자, 한번 쭉 읽고 넘어갈게요. Dam. Dam. Débat. Débat. Do. Do. Excellent. 자, 이번에는 으 한번 가볼게요. 알파벳 으. 으. 이 으는요. 기본적으로 으 발음이 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에 발음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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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르는요. 프랑스어 정관사 남성 형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시 한번 르. 르. Très bien. Éc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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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많이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École 뭘까요? 혹시 아시나요? 학교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École. École. Très bien. 자, 마지막으로 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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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녀라는 뜻이에요. 자, 그녀. 다시 한번 elle. Elle. 그렇죠. 우리가 많이 보는 그 여성 잡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쭉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Le. Le. École. École. Elle. Elle. Très bien. 자, 이번에는요. 알파벳 F 가볼게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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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F는요. 발음이 납니다. 따라해볼까요? 그렇죠. 윗니빨이 아랫입술을 닿은 상태로 바람을 불어주시면 됩니다. Fe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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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Femme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한 발음은 Femme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Femme fatale 할 때 그 Femme가 바로 프랑스어의 Femme입니다. 바로 여성이라는 뜻이에요. 여성 뭐라고요? Femme. Femme. Très bien. 그 다음에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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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France도 프랑스도 아닙니다. France. France. Très bien.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라. 우리가 가고 싶은 그 나라. 프랑스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f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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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어로 단과대학이라는 뜻이에요. faculté라는 말을 줄여서 fuck라고 합니다. fuck 아닙니다. fuck. fuck. Très bien. 쭉 읽고 가볼게요. Femme. Femme. France. France. Fac. Fac. Excellent.
자, 그럼 이번에는요. 알파벳 J 가보도록 할게요. 이 J도요. 뒤에 어떤 모음이 오니나에 따라서 발음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G 발음이 나는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J 뒤에 아, 오, 유가 오면 그 발음이 납니다. 무슨 발음 난다고요? 그 발음 나요. 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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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역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갸르. 갸르. Très bien. Go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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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개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발음 납니다. 그리고 Gust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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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친구 중에 구스타브라는 친구가 있어요. 구스타브라는 이름입니다. 그 구스타브라는 이름 프랑스어로는요. Gustave라고 해요. 다시 한번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Gustave. Gustave. Très bien. 쭉 읽고 가보도록 할게요. Gare. Gomme. Gustave. Gustave. Très bien. 자, 이번에는 je 발음이 나는 경우 알려드리겠습니다. je 뒤에 e, i, y이 오면 je 발음이 납니다. 어떤 발음 난다고요? je 발음 납니다.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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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 나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어떻게 읽는다고요? age, age. Très bien. gilet, gilet, gilet. 자, 가디건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가디건 뭐라고요? gilet. gilet, très bien. 마지막으로 g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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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아는 그 gym이 맞아요. 뭘까요? 그렇죠. 체육관이 맞습니다. 원래는 gymnase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gym이라고 합니다. 자, 쭉 읽어 볼게요. age. gilet. gym. Très bien.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아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 아쉬. 자, 이 아쉬는요. 사실상 아무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무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옴무라고 되어 있죠. 홈무라고 읽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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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팜무가 있었더라면 이번엔 옴무가 있는 거죠. 남성입니다. 다시 한번 옴무. 옴무. Très bien. Hô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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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마자 뭔지 아시겠죠? 뭐죠? Hôtel. Hôtel 맞습니다. 다시 한번 Hôtel. Hôtel. Parfait. 마지막으로 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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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입니다. 영웅을 히어로라고 다들 하잖아요. 프랑스어로는 에호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고요? 에호. 에호. Très bien. 쭉 읽어볼게요. 옴. 옴. 호텔. 호텔. 에호. 에호. Très bien. 자, 이렇게 해서 아부터 아슈까지 발음을 단어랑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끝내기 전에 알파벳 아부터 아슈까지 쭉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읽죠? 아.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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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요? 배. 그렇죠.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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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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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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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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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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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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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ès bien.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알파벳 쭉 한번 읽어봤고요. A부터 H까지는 단어까지도 몇 가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준비 2강에서 또 다시 알파벳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 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프랑스어 왕초보 탈출 1탄부터 3탄까지 함께 하게 될 강사 클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프랑스어 왕초보 탈출 1탄 준비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알파벳 배웠던 거 복습해보는 시간 갖고
E부터 Q까지 발음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자, 알파벳 들어갈게요. 지난 시간 배웠는데 기억하시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크게 따라해주세요. 어떻게요? 크게.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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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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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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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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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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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발음 제가 설명드렸었죠? 입 동그랗게 모으고 입 안에서 으 소리 낸다. 한번 해볼게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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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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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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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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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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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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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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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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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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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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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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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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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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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귀 아니죠? 입 동그랗게 모으고 이 안에서 으, 이 소리 내주면서 으 소리 내주면서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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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Très bien.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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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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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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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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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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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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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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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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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Z, Z. 자, 좋아요. 대문자 이렇게 우리 익혀봤으니까 소문자로 빠르게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아, 아, 베, 베, 세, 세, 데, 데, 으, 으, F, F, 제, 제, H, H, 이, 이, J, J, 가, 가, L, L. M, M, N, N, O, O, P, P, Q, Q, R, R, S, S, T, T, U, U, V, V, W, W, X, X, Y, Y, Z. Z. 오, 아주 좋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근데 우리 이렇게 가면 아쉽죠.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하세요? 노래 했었죠? 자, 이번에도 노래 한번 해보고 갈게요.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따라해 주세요. A, B, C, D, E, F, G. A, B, C, D, E, F, G. 좋아요. H, I, J, K. H, I, J, K. L, M, N, O, P. L, M, N, O, P. Q, R, S. T U V T U V W X W X Y Z Y Z 좋아요. 너무 잘 따라하시네요. 좋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자, 집에서도 계속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E부터 Q까지 발음 연습해 볼 거예요. 자, 바로 들어갈 텐데 E부터 배워 볼게요. E 이. 이. 어, 그대로 이 소리 납니다. 따라해 볼게요. 이. 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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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일. 일. Très bien. 자,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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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딱 보니까 무슨 단어인지 알 것 같죠? 보죠? 그렇죠. 영어로 치면 아이디어겠죠? 바로 아이디어, 생각이란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이대. 이대. Très bien. 자, 마지막으로 이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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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면서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나라죠? 이탈리아. 프랑스어로는 이탈리. 이탈리. Très bien. 좋아요. 자, J 가볼게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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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J 발음 납니다. 무슨 발음 난다고요? J. Très bien. 그래서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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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문장 구성하면서 굉장히 많이 쓸 친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je. Très bien. J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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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예쁜, 귀여운 이란 뜻입니다. Joli 다시 한번 해볼게요. Joli. Très bien. 마지막으로 Ja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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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뭘까요? 알 것 같은데. 1번. 그렇죠. 일본입니다. 프랑스어로는 일본을
랍뽕이라고 해요. 따라해 볼게요. 랍뽕. Très bien. 자, 까. 까.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비명 까랑 까마귀 까 그 중간 소리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까. Très bien. 이 까는요. 외래어를 쓸 때 사용하는 그런 알파벳인데요. 자, 쌍기역 소리가 납니다. 끄 소리 나요. 어떤 소리 난다고요? 끄. Très bien. 자, 그래서 까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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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ès bien. 카키라는 뜻이죠. 다시 한번 까끼. 까끼. Très bien. 키위. 키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과일인데요. 키위 아닙니다. 키위예요.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키위. Très bien. 자, 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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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로그램 할 때 그 킬로가 맞아요. 그런데 킬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킬로. Excellent. 좋아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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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는요. L 소리 납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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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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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뭘까요? 뭘까 같아요? 사자 맞습니다. 발음은 리옹. 다시 한번. 리옹. Très bien.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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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들으니까 알 것 같죠? 팔다리가 긴. 저는 아시지만 아니지만. 자, 다시 한번. Long. Long. 좋아요. 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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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일락이라는 뜻입니다. 라일락 꽃 아시죠? 네. 다시 한번. 릴라. 릴라. Très bien. 자, M 가볼게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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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는요, M 소리 납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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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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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엄마라는 뜻이죠. 자,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Maman. Maman. 뭐라고요? Maman. Très bien. Mad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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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여성분 부를 때 쓰는 호칭이죠. 지난 시간에 남무라는 거 배웠었죠? 부인. 이번에는 마담입니다. 다시 한번. Madame. Très bien. 자, 마지막 단어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M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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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이라는 뜻입니다. 자, 꿀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Miel. Miel. Excellent. 자, 다음은요. M이에요. N예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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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소리 납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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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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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름을 뜻하는데요. 이름보다는 성입니다. 성. 네. Non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Non. Non. Très bien. Numé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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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llent. Number 숫자라는 뜻이겠죠? 자, 다시 한번. Numéro. Numéro. Très bien. Nei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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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길 가다가 우리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씩쯤 들어보신 그런 단어인데 기억 아실 것 같으세요? 네, 그 화장품 브랜드죠. 띵네즈 아시죠? 맞아요. 거기에 네즈가 이 네즈입니다. 내리는 눈을 뜻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즈. 네즈. Très bien.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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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그대로 오 발음 납니다. 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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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ès bien. 샌드위치 먹을 때 많이 넣는 그 올리브죠. 똑같이 발음합니다. 다시 한번. 올리브. 올리브. Très bien. 오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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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오페라 맞습니다. 그런데 오페라라고 안 하죠. 오페라. 오페라. 그렇죠. 에흐 발음 정확하게 내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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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가끔가다 하는 건데 프랑스에도 로또가 있습니다. 로또는 똑같이? 로또. Très bien. 빼. 빼. 그렇죠. 기본적으로 뿌 소리가 납니다. 뿌. 뿌.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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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ès bien. 자, 파리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리가 맞는데 파리라고 발음 안 하죠. 파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파리. Très bien. 자,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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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아니죠. 피아노. 피아노. Très bien. 자, 그런데 이 뿌 다음에 에르가 붙으면 프 소리가 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프레노. 프레노. 이번에는 정말 이름이 맞아요. 이름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프레노. 그쵸? 프레노 하면 발음이 굉장히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때는 프레노이라고 해준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귀 가볼게요.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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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어, 발음 좀 어려웠죠? 입 동그랗게 모으고 앞으로 쭉 내민 상태에서 이 소리 내준다. 한번 해볼게요. 으, 으, 그 상태에서 귀, 귀, 좋아요. 자, 이 귀는요, 쌍기역 소리, 끄 소리 납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끼, 끼, 누구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끼 뭐라고요? 아, 누구 뭐라고요? 프레미엄 감사해요. 자, 4. 4. 어, 숫자 4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4. 프레미엄. 자, 마지막으로 5. 5. 숫자가 그 다음으로 바로 왔네요. 숫자 5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이 귀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뒤에 위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귀, 위 해서 이 경우에 귀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요. 이 두 개 자체를 쌍기역으로 발음해 줍니다. 그래서 끄라고 발음을 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요. 끼 아니고요. 끼겠죠? 이 이대로 끼 소리 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귀, 위 왔잖아요. 꽈트 아닙니다. 꼈트. 꼈트. 자, 좋아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2강에서는 2부터 Q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한번 퀴즈 내볼게요. 이거 어떻게 발음하죠? E, très bien. 자, 이거는요? G, très bien. 이거는요? Très bien. L, M, N, O, Q, Q. 그냥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시네요. 너무 대단합니다. 최고예요.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3강에서는 알파벳 마지막 강의로 돌아올게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원스쿨 프랑스어 왕초보 탈출 1탄. 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강사 클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준비 강의 3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알파벳 계속해서 배워볼 거고요. R부터 Z까지 발음, 단어랑 함께 살펴보면서 발음 연습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합자음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알파벳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 베, 세, 네, 으, 으, 그렇죠. F, G, H, I, J, K, L, M, N, O, P, Q, Q, 그렇죠. R, R, S, T, U, U, V, V, W, W, X, Y, Z. Très bien,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문자 보면서 지난 시간에도 했던 알파벳 송 통해서 익혀보도록 할게요. A, B, C, D, E, F, G. H, I, J, K. H, I, J, K. L, M, N, O, P. L, M, N, O, P. Q, R, S. Q, R, S. T, U, V. T, U, V. W, X. W, X. Y, Z. Y, Z. Parfait!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파벳 송까지 해봤고요. 이번에는요. R부터 Z까지 단어와 함께 살펴보면서 발음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R부터 가볼게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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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 R는요. R 발음이 납니다. 따라해볼게요. R. R. 그렇죠. 목구멍 뒤를 약간 긁는 느낌인데요. 어려우신 분들은요. 우리 가글 할 때 으 하잖아요. 그 느낌으로 목을 긁어주시면 됩니다. 따라해볼게요. 럼.
Rom. 그렇죠. 이탈리아 로마를 프랑스어로는요. Rom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Rom. Très bien. 그리고 라디오. 라디오.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라디오 맞습니다. 근데 라디오를 프랑스어로는 라디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라디오. Très bien. 마지막으로 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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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는 뜻인데요.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Merci. Merci. 그렇죠. 그런데 er 다음에 자음이 오면요. 빨리 읽게 되면 기역 발음이 납니다. 원래는 merci가 맞지만 빨리 읽게 되면 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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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ès bien. 한번 쭉 읽고 넘어갈게요. Rome. Radio. Merci. Très bien,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S 가볼게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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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 S는요, S 발음 납니다. 무슨 발음 난다고요? S. 그렇죠. 그 느낌 그대로 살롱. 살롱. 자, 우리 헤어 살롱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살롱은 프랑스어로 거실이라는 뜻입니다. 자, 거실 뭐라고 한다고요? 살롱. 살롱. Très bien. 그리고 세종. 세종. 영어로 시즌, 즉 계절이라는 뜻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세종. 어, 선생님, 그런데 S는 분명히 S 발음 난다 그랬는데 여기는 왜 Z 발음이 나죠? 하시는 분들 S를 중심으로 앞뒤로 모음이 붙어 있으면 예외적으로 Z 발음이 나줍니다. 무슨 발음 난다고요? Z 발음 나서 세종.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스포츠. 스펠링만 봐도 뭔지 아시겠죠?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를 프랑스어로는 스포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스포. Très bien, 좋습니다. 쭉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살롱. 세종. 스포츠. Parfait. 자, 이 다음에는요. 때 가볼게요. 때. 때. 알파벳 때는요. 기본적으로 뜨 발음 납니다. 무슨 발음 난다고요? 뜨 발음 나요. 읽어보겠습니다. 텔레. 텔레. 그렇죠. 우리가 아는 텔레비전인데요. 프랑스어로도 텔레비지용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텔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텔레 아니에요. 텔레. 텔레. Très bien. 때. 때. 우리가 겨울에 마시는 따뜻한 티, 티를 바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때. 때, très bien. 자, 그런데 때 뒤에 er가 붙으면 예외적으로 t 발음이 납니다. 무슨 발음 난다고요? t. 그렇죠. 읽어볼게요. train. train. 기차라는 뜻인데요. 때 뒤에 er가 왔기 때문에 train이 아니고 트랑이라고 발음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트랑. 트랑. Très bien.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쭉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떼레. 떼. 트랑. 박페. 자, 유 가보겠습니다. 유. 유. 여러분들 이제 확실하게 발음하시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죠. 입 동그랗게 모은 상태에서 입 안에서 이 발음해줍니다. 으. 으. 그렇죠. 그 상태로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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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고요? 뚜. 뚜. Très bien. Universi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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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좀 길죠? 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대학교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Université. 그렇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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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버스 맞아요. 버스를 프랑스어로는 버스라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bus. 그렇죠. 좋습니다. 쭉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tu. Université. bus. Parfait. 좋아요. 이번에 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왜. 그렇죠. 알파벳 왜는요.
으 발음이 납니다. 윗니빨을 아랫입술에 댄 상태에서 진동을 느끼면서 소리를 내주시면 돼요. 으, 으. 그렇죠. 그 느낌 그대로 velo. velo. 자전거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velo. très bien. 그리고 ville. ville. 도시라는 뜻입니다. 도시 뭐라고 한다고요? ville. très bien. 마지막으로 vie. vie. 삶이란 뜻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라비앙 로즈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라비앙 로즈의 그 V가 바로 이 삶이라는 뜻의 V입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쭉 읽어볼게요. Velo, Ville, Vie, Parfait. 자, 이번에는 W 가보겠습니다. W, W. 그렇죠. 알파벳 W는요. V가 두 개 있다 그래서 W죠. 자, 이 W는요. 외래어를 표기할 때 쓰는 알파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V 발음이 나기도 하고 V 발음이 나기도 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공. 와공. 그렇죠. 열차의 칸을 뜻하는데요.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고요? 와공. 이때는 W가 V 발음이 났습니다. Week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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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디선가 많이 본 그런 단어죠. 영화의 Weekend와 동일한데요. 주말이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W가 V 발음이 났죠. Weekend. Weekend. Très bien. 마지막으로 W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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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를 프랑스어로는 wifi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wifi. très bien.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wagon. weekend. wifi. très bien.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x 한번 배워볼게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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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 x는요. 때에 따라서 x 발음이 나기도 하고요. 크스 발음이 나기도 합니다. 먼저 그스 발음이 나는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그스. 그스. 그렇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그스. Très bien. Ex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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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엑사망 아닙니다. Examen. 그렇죠. 그즈 발음 난다는 거 꼭 주의해 주시면서 시험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엑사망. Très bien. 그리고 xylo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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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실로폰인데요. 프랑스어로는 xylophone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xylophone. Très bien. 좋습니다. 자, 쭉 읽고 한번 넘어갈게요. 엑사망. Xylophone. Excellent. 자, 이번에는요. X가 X 발음이 날 때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해볼게요. X. X. 그 느낌 그대로 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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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Taxi 아닙니다, 여러분. Taxi. Taxi.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택시가 맞습니다. 하지만 택시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한다고요? 택시. Très bien. 그리고 luxe. luxe. 마지막으로 크스 발음이 납니다. luxe 아니에요. luxe. 호화, 사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뭐라고요? luxe. 그렇죠.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택시. luxe. 그렇죠.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y 가볼게요.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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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 Y은요. E 발음이 납니다. 무슨 발음 난다고요? E 발음 나요. 자, E 발음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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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Y은 E 발음 난다면서 왜 갑자기 요 발음이 나나요? 하시는 분들. 자, Y은 E 발음 난다고 했으니까 알파벳 E 한번 적어볼게요. 그 느낌 그대로 끊어서 읽어보죠. 요. 이오. 이오.
그렇죠. 빨리 읽으면 요, 요, 요갸, 요갸. 그렇죠. 이 극악이 이 발음이 나기 때문에 요갸라는 단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고요? 요갸. 그렇죠. 그 다음에 시클. 시클. 영어의 사이클이죠. 곧 주기라는 말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고요? 시클. 그렇죠. 쭉 읽고 넘어가 볼게요. 요갸. 시클. 박세.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 알파벳 Z 가볼게요.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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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는요. Z 발음 납니다. 무슨 발음 난다고요? Z. 그렇죠. 윗니빨, 아랫니빨을 붙인 상태에서 소리내 주세요. Z. Z. 그렇죠?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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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라는 뜻이에요. 0 뭐라고 한다고요? 제로. 그렇죠. 그리고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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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원입니다. 동물원 뭐라고 한다고요? zoo. zoo. très bien. 그리고 zèbre. zèbre. 끊어서 읽어보죠. zè. bre. zè. bre. zèbre. très bien. 자, zoo에 살고 있는 동물이에요. 뭘까요? 그렇죠. 얼룩말을 zèbre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zèbre. très bien.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zéro. zoo. zèbre. parfait. 이렇게 해서 z까지 단어랑 함께 보면서 발음 연습해봤고요. 끝나기 전에 복합자음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와 아슈가 함께 붙었더니 또 다른 발음이 나요. 어떤 발음이 나냐? 슈 발음이 납니다. 어떤 발음 난다고요? 슈. 그렇죠. 따라 해볼게요. 쇼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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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알고 있는 달달한 초콜릿을 프랑스어로는 쇼콜라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쇼콜라. 그렇죠. 초콜라라고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슈발. 슈발. 여러분들 웃으시면 안 돼요. 달리는 힝 하는 말입니다. 욕이 아닙니다. 자, 달리는 말 뭐라고 한다고요? 슈발. 그렇죠. 발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샹브르. 샹브르. 그렇죠, 여러분. 샹브르 아니죠. 비모음 확실하게 지켜주면서 chambre. 그렇죠. 영어의 room, 즉 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쭉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chocolat, cheval, chambre. 그렇죠, 여러분. 좋습니다. c, a, ch가 함께 모이면 sh 발음 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j와 n가 함께 오면 나는 발음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new, new, new. 그렇죠. 그느 아닙니다. new. 그 느낌 그대로 샹파뉴. 샹파뉴. 그렇죠. 우리가 모두들 알고 있는 그 샴페인 바로 프랑스어로는 샹파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샹파뉴. 그렇죠. 우리가 방금 배운 복합자음 세 아슈 나왔죠. 청파뉴 아니고요. 샹파뉴. Très bien. 그리고 몽타뉴. 몽타뉴. 등산할 때 오르는 산을 몽타뉴라고 하는데요. 몽타그는 절대 아니죠. 몽타뉴. 박세. 마지막으로 비뉴. 비뉴. 포도밭을 비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비뉴. Très bien. 자, 쭉 한번 읽어볼게요. 샹파뉴. 몽타뉴. 비뉴. 그렇죠. J, N가 함께 오면 new 발음 난다. 꼭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B와 아슈가 함께 오면 F 발음이 납니다. 따라해 볼게요. F. F. 그렇죠. 윗니빨로 아랫니스를 문 다음에 바람 빠지는 소리를 해주세요. F. 그 느낌 그대로 포토. 포토. 사진이라는 뜻인데요. 포토 절대로 아니죠. 뭐라고 한다고요? 포토. 그렇죠. F 발음 확실하게 내주실게요. 그리고
pharmacy. pharmacy. 그렇죠. 약국이라는 뜻인데요. 빼 아슈가 함께였기 때문에 pharmacy 아니죠? pharmacy. très bien. 좋습니다. 자, 쭉 읽어 볼게요. photo. pharmacy. excellent. 빼 아슈가 함께 오면 발음 난다는 거 여러분들 꼭꼭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마무리 복습으로 끝나기 전에 알파벳 R부터 Z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R, S, D, U, V, W, X, Y, Z. Très bien.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알파벳을 모두 마스터하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 3강은 여기서 끝입니다. 전 다음 준비 강의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원스쿨 프랑스어 왕초보 탈출 1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강사 클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부터 본강 1강이 시작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프랑스어 잘하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그쵸? 네, 제가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도와드릴 겁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제가 부탁을 드리면 정말 크고 우렁차게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이 강의가 모두 끝날 때쯤에는 정말 유창한 프랑스어 실력 가진 여러분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1강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강, 오늘은 나는 치과의사이다 라는 말을 배워볼 건데요. 나는 이다를 말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의문문, 부정문까지 제가 알려드려서 나는 뭐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1탄 1강이니까 숫자 1도 알고 가면 좋겠죠? 프랑스어로 1은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앙, 앙, 앙. 숫자 1 뭐라고요? 앙. très bien. 좋습니다. 숫자 1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주어인 칭대명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문장에서 절대는 빠져서는 안 될 그 주어 한번 곱씹어 보도록 할게요. 나는 뭐였죠? 그렇죠. je. je. 너는요? 그렇죠. très bien. tu. tu. 그는 뭐였죠? très bien. il. il. 마지막으로 그녀는? excellent.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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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쭉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Je, tu, il, elle. Je, tu, il, elle. 다시 한번. Je, tu, il, elle. Je, tu, il, elle. Très bien. 좋습니다. 이번엔 복수인증 가볼게요. 우리는 뭐였죠? 그렇죠. N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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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뭐였죠? Très bien. V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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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뭐죠? Il. 그렇죠.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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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가 붙어있지만 발음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녀들은요? Elle. Très bien. 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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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쭉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ous, vous, il, elle. Nous, vous, il, elle. Nous, vous, il, elle. Nous, vous, il, elle. Très bien.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오늘의 미션입니다. 빠밤. 너는 치과의사니? 나는 치과의사야. 우리 이 말 오늘 확실하게 배워보도록 하죠.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만들어 보기 전에 한국어와 프랑스어의 어순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왜냐? 사뭇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나는 치과의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프랑스어로는요, 나는 이다 치과의사 순으로 얘기를 합니다. 즉, 주어, 동사, 보어의 순으로 문장이 구성이 됩니다. 무슨 순이라고요? 주어, 동사, 보어의 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밥을 먹는다. 자, 이 말을 프랑스어 어순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나는 먹는다 밥을이 되겠죠. 자, 프랑스어 어순
꼭꼭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어는 치과의사이다 라는 말을 해야 될 텐데 프랑스어 순으로 바꿔보면 주어는 이다 치과의사 순이 되겠죠. 우리가 이미 주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다 동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다 영어의 to be에 해당하는 그 동사 프랑스어로는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être. être. 이다 뭐라고요? être. très bien. 즉, être 발음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발음이 잘 안 돼요. être, être 이러신 분들은요. 조금 더 세게 발음을 해줘 보세요. être. être. 그렇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을 해보다 보면 être 발음 확실하게 나실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주어 뒤에 être만 붙이면 완성이 되나요? 하시는 분들 안타깝게도 주어 인칭에 따라서 이 être 동사는 변형을 해줍니다. 지금부터 그 변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이다. 주어가 je일 때는요.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suis. suis. 그렇죠. 제가 suis라고 쓰긴 했지만 더 정확한 발음은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 아시죠? suis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그 suis를 조금 빠르게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따라해 볼게요. suis. suis. 나는 이다. je suis. je suis. 나는 이다 뭐라고요? je suis. très bien. 너는 이다. 뛸 때는요.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에. 에. 너는 이다. 뛰 에. 뛰 에. 그렇죠. 여기 있는 이 S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다. 뭐라고요? 뛰 에. 뛰 에. Très bien. 그는 이다. 주어가 이를 때는요.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에. 에. 마찬가지로 S 때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다. 일레. 일레. 자, 프랑스에서는요, 딱딱한 발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연음을 해서 읽어주셔야 되는데요. 일에 아니고요. 일레. 일레. 그러면 좋습니다. 그녀는 이다. 에를 때는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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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이다. 마찬가지로 연음을 해줍니다. 엘레. 엘레. 그렇죠. 엘에 아닙니다. 엘레. Très bien.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être 동사 단수 인칭 배워봤는데요. 확인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동그랗게 뜨시고요. être 동사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이다 동사입니다. je 때 변형은 뭐였죠? 그렇죠. suis. suis. 나는 이다. je suis. je suis. très bien. 뛸 때는요? 그렇죠. 에. 에. 너는 이다. tu es. tu es. 마지막으로 일 에를 때는 뭐였죠? 그렇죠. 에. 에. 그는 이다. 연음해 주면서 일레. 일레. 그녀는 이다. 마찬가지로 연음해 주면서 엘레. 엘레. Très bien.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나는 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Je suis. 그렇죠. 나는 이다 뒤에 이름이 붙어주면 나는 이름이다. 즉, 나는 클라라이다 라는 말이 완성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Je suis Clara. Je suis Clara. 그렇죠. 처음 만난 사람이 있을 때 나 누구야? 라고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그 표현입니다. 굉장히 유용하니까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나는 클라라이다. 뭐라고요? Je suis Clara. Très bien. 자, 여러분들 여기 다 모여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하고 소개하는 말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Je suis Clara. Très bien.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너는 이다. 마찬가지로 가볼게요. tu es. tu es. 너는 이다 뒤에 이름이 붙어주면요. 너는 이름이다. 즉, 너는 클라라이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tu es Clara. tu es Clara.
뒤에 클라라. 뒤에 클라라. 좋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 앞에 계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거함, 거함님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거함 이름을 넣어가지고 너는 거함이야 한번 얘기를 같이 해볼게요. 시작! 뒤에 거함. 다시 한번 뒤에 거함. Très bien.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주어도 알고 있고 이다라는 동사도 알고 있으니까 치과의사라는 명사만 알면 문장 만들 수 있겠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영어의 dentist와 굉장히 비슷해요. 치과의사 프랑스어로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dentist. dentist. 천천히 읽어볼게요. dentist. dentist. 그렇죠. 마지막에 뜨 발음 확실하게 내주셔야 됩니다. 치과의사 뭐라고 한다고요? dentist. Très bien. 자, 이제 치과의사도 알게 됐으니까 우리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는 치과의사이다. 나는 이다 치과의사 순으로 만들면 되겠죠? 나는 이다 뭐죠? 그렇죠. Je suis 치과의사는요? dentist. 붙이면 Je suis dentist. 다시 한번 Je suis dentiste. 나는 치과의사야. 뭐라고 한다고요? Je suis dentiste. Excellent. 너는 치과의사에 다 가보겠습니다. 너는 이다? 뒤에 예. 치과의사. Dentiste. 붙이면 뒤에 dentiste. 다시 한번 뒤에 dentiste. 너는 치과의사야. 뭐라고 한다고요? 뒤에 dentiste. Très bien. 그는 치과의사에도 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다 뭐죠? 그렇죠. 연음해 주면서 일레. 치과의사는요? dentist. 붙여서 일레 dentist. 다시 한번 일레 dentist. 그는 치과의사야. 뭐라고 한다고요? 일레 dentist.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녀는 치과의사이다. 그녀는 이다? 엘레. 연음해 주면서 부드럽게 엘레. 치과의사는요? dentist. 붙이면 elle est dentiste. 다시 한번 elle est dentiste. 그녀는 치과의사야. 뭐라고요? elle est dentiste. parfait.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평서문을 만들 수 있게 됐으니까요. 너 치과의사니? 하고 물어볼 수 있는 말도 만들어야겠죠. 의문문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는 치과의사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뒤에 dentiste. 여기서 의문문 어떻게 만드나요? 아주 쉽습니다. 마침표를요, 이렇게 의문문으로 물음표만 붙여주고 억양만 슉 하고 높여주시면 바로 의문문이 완성이 됩니다. 따라해 볼게요. 너는 치과의사니? 뒤에 dentiste. 뒤에 dentiste. 너 치과의사야? 뭐라고 한다고요? 뒤에 dentiste. Très bien. 좋습니다. 억양을 확실하게 높여주셔야 돼요. 자, 그는 치과의사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평서문에다가 물음표만 붙이고 억양 높이면 된다 그랬죠. 그는 이다 뭐죠? 일레 치과의사. Dentiste. 붙여서 억양 높이면 일레 dentiste. 다시 한번 일레 dentiste. 확실하게 억양 높이면서 Il est dentiste. Très bien. 좋습니다. 그녀는 치과의사니? 물어볼게요. 그녀는 이다 뭐죠? Elle est 치과의사는요? Dentiste. 붙여서 억양 높이면 Elle est dentiste. 다시 한번 Elle est dentiste. 그녀 치과의사야? 뭐라고 한다고요? Elle est dentiste. Parfait. 좋습니다. 우리가 평서문도 만들 수 있고 이제 너 치과의사야?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아니 나 치과의사 아닌데? 라고 부정문도 만들 수 있어야겠죠. 부정문 만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동사의 앞뒤로 늦바만 붙여주면 됩니다. 동사 앞뒤로 뭐 붙인다고요? 늦바만 붙여주면 돼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해 주세요. 무엇 무엇이 아니다. 줄 때는요,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ne suis pas. ne suis pas. ne suis pas. 나는 무엇이 아니다.
Je ne suis pas. Je ne suis pas. 그렇죠. 동사 앞뒤로 ne pas가 붙어줬습니다. 나는 무엇무엇이 아니다 뭐라고요? Je ne suis pas. Très bien. 자, tu 때는요. 이렇게 변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Ne pas. Ne pas. Ne pas. 원래는 ne에 빠였겠지만 ne에 붙어있는 e와 에 붙어있는 e가 몸 충돌하면서 축약이 일어났습니다. 너는 무엇무엇이 아니다. Tu n'es pas. Tu n'es pas. 그렇죠. 자, 일, 에를 때는요. 이렇게 변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N'est pas. N'est pas. 마찬가지로 원래는 ne에 빠였겠지만 ne에 붙어있는 e와 에 붙어있는 e가 몸 충돌하면서 축약이 일어났습니다. N'est pas. 그는 무엇무엇이 아니다. Il n'est pas. Il n'est pas. 그녀는 무엇무엇이 아니다. Elle n'est pas. Elle n'est pas. Très bien. 좋습니다. 그럼 나는 치과 의사가 아니다 라는 말 만들어 볼게요. 나는 무엇무엇이 아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Je ne suis pas. 그렇죠. Je ne suis pas. Je ne suis pas. 치과 의사는요? Dentiste. 붙이면 Je ne suis pas dentiste. 다시 한번 Je ne suis pas dentiste. 나는 치과 의사가 아니야. 뭐라고요? Je ne suis pas dentiste. Très bien. 너는 치과 의사가 아니다. 너는 무엇무엇이 아니다? 그렇죠. Tu n'es pas. 치과 의사는요? 그렇죠. Dentiste 붙여주면 시작. Tu n'es pas dentiste. 다시 한번. Tu n'es pas dentiste. 너는 치과 의사가 아니야. 뭐라고 한다고요? Tu n'es pas dentiste. Très bien. 그는 치과 의사가 아니다. 그는 무엇무엇이 아니다? 그렇죠. Il n'est pas. 치과 의사는요? Dentiste 붙이면 Il n'est pas dentiste. 다시 한번. Il n'est pas dentiste. 그는 치과 의사 아니야. 뭐라고 한다고요? Il n'est pas dentiste. Très bien. 마지막으로 그녀는 치과 의사가 아니다. 그녀는 무엇무엇이 아니다? 그렇죠. Elle n'est pas. 치과 의사는요? Dentiste 붙여주면 Elle n'est pas dentiste. 다시 한번. Elle n'est pas dentiste. 그녀는 치과 의사가 아니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Elle n'est pas dentiste. Parfait. Très bien.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으로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너는 클라라니? 하고 물어봅니다. 우리 의문문 만들 때 평서문에다가 물음표만 찍고 억양 높인다 그랬죠? 너는 클라라이다. 어떻게 하죠? Tu es Clara. 물음표 찍고 억양만 높이면 Tu es Clara. 다시 한번 Tu es Clara. 너는 클라라니? Tu es Clara. Excellent. 응, 나는 클라라야 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프랑스어로 응이라고 하는 방법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위. 위. 응 뭐라고요? 위. 위. Très bien. 나는 클라라야. 나는 클라라이다. 어떻게 얘기하죠? Je suis Clara. Très bien. 다 붙여볼게요. 시작. Oui, je suis Clara. 다시 한번. Oui, je suis Clara. Très bien.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대답 한 번만 해주세요. Tu es Clara? Très bien.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클라라인 걸로. 이번에는요. 너는 치과 의사니? 하고 물어봅니다. 마찬가지로 너는 치과 의사이다 만들어서 물음표 붙이고 억양 높이면 되겠죠. 너는 이다. 뒤에 치과 의사. Dentiste 붙여서 억양 높이면 뒤에 dentiste. 다시 한번. 뒤에 dentiste. 너 치과 의사니? 뭐라고 한다고요? Tu es dentiste? Très bien. 자, 응이라는 말 방금 배웠죠? 뭐였죠? Oui. Oui. 나는 치과 의사야. 나는 무엇이다? Je suis. 치과 의사. Dentiste. 붙이면 Oui, je suis dentiste. 다시 한번. Oui, je suis dentiste. 나 치과 의사야. 뭐라고 한다고요? Oui, je suis dentiste.
Parfait. 이번에는요. 너는 치과 의사니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아니 나는 치과 의사가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네요. 너는 치과 의사니 우리 방금 했는데 얘기할 수 있나요? 어떻게 얘기하죠? 그렇죠. Tu es dentiste? Tu es dentiste? 아니라고 하는데요. 자, 프랑스어로 아니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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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영어처럼 no가 아니라 on 발음 내주면서 non. Très bien. 나는 치과 의사가 아니야. 나는 무엇 무엇이 아니다. 동사 앞뒤로 ne pas 붙이면 어떻게 됐었죠? Je ne suis pas 치과 의사. Dentiste 붙여주면 Je ne suis pas dentiste. Excellent. 같이 묶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Non, je ne suis pas dentiste. 다시 한번. Non, je ne suis pas dentiste. Excellent. 제가 여러분들께 치과의사예요. 물어볼 테니까 아니 라고 대답해 주세요. Tu es dentiste? Non, je ne suis pas dentiste. Parfait.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화까지 마쳤고요. 끝나기 전에 미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치과의사니? 우리 이거 어떻게 물어봤죠? 그렇죠. Tu es dentiste? 응, 나는 치과 의사야. 응. Oui, 나는 치과 의사이다. 어떻게 얘기하죠? Parfait. Oui, je suis dentiste.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탄 1강의 미션 확인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좋습니다. 자, 끝나기 전에요. 제가 앞으로 표현 더하기에서 프랑스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일상 표현 한 가지씩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발음이 틀리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프랑스어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쓰고요. 발음이 뭘까요, 여러분? 봉주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봉주르 아닙니다. Bonj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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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뭐라고요? Bonjour. 그렇죠. 앞으로는 절대로 봉주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Bonjour 하고 흘러가듯이 멋지게 한번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 길에서 저를 마주치시면 안녕하세요 대신에 Bonjour 하고 인사해주세요. 저도 Bonjour 하고 대답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Bonjour. Très bien. 이렇게 해서 우리 1탄 1강을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2강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Au revoir! Au revoir.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프랑스어 왕초보 탈출 1탄 함께하고 있는 강사 클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3강입니다. 3강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요. 나는 학생이다 라는 말을 배워볼 거예요. 근데 우리 3강이니까 숫자 3 알려드릴게요. 숫자 3은 프랑스어로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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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숫자 3 뭐라고요? 다시 한번. Très bien. 좋습니다. 숫자 3 기억해 주시고요. 나는 학생이다 라는 말 배워볼 건데 명사를 주어의 성에 어떻게 맞게 할 수 있는지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여러 직업 명사 알려드려서 활용하면서 대화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거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être 동사죠? jouer 때 어떻게 변화하죠? Suis. 그렇죠? suis. suis. 나는이다. je suis. je suis. très bien. 자, tuer 때 어떻게 변화하죠? Et. 그렇죠? et. 너는이다. tuer. tuer. très bien. 자, il, elle일 땐 어떻게 변하죠? 그렇죠. 에. 그는이다. 일레. 그녀는이다. 엘레. 자, 좋아요. 자, 여기까지는 잘할 수 있어요. 복수 형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누일 때 어떻게 변하죠? Som. 그렇죠. 솜. Som. 우리는이다. 누 솜. 누 솜. Très bien. 자, 우일 때 어떻게 변하죠? 그렇죠. 엣. 너희는이다. vous êtes. Excellent. 자, 일, 엘일 때 어떻게 변하죠? 그렇죠. 송.
그들은 이다 일송. 일송. 그녀들은 이다 엘송.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평서문 문장 만들 때 쓰이는 우리 동사 변형 봤고요. 자, 무엇이 아니다도 알고 가야겠죠, 우리. 자, 줄 때 동사 앞뒤에 뭐가 붙는다고 했었죠? 그렇죠. 늦바 붙는다고 했어요. 자, 주일 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늦수이빠. 늦수이빠. 나는 무엇이 아니다. 주느스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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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ès bien. 자, 뛸 때는요. 늦바 붙이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늦바. 늦바. 너는 무엇이 아니다. 뛰네빠. 그렇죠. 여기 축약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 엘 할 때도 축약 들어갑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일, 엘 때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네빠. 네빠. 자, 여러분들 네스빠 아니에요. 여기 S 때 발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네빠. 그렇죠. 그는 무엇이 아니다? 일네빠. 일네빠. 그녀는 무엇이 아니다? 엘네빠. 엘네빠. 좋아요. 자, 그럼 복수 형태 가볼게요. 누일 때는 무엇이 아니다 어떻게 하죠? 동사 뒤로 늦바. 다시 한번. 그렇죠. 늦섬빠. 늦섬빠. 우리는 무엇이 아니다? 누누섬빠. 누누섬빠. Très bien. 자, 무일 때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늦바 붙이면. 그렇죠. 넷빠. 넷빠. 그렇죠. 너희는 무엇이 아니다. 우넷빠. 우넷빠. Très bien. 자, 마지막으로 일, 엘일 때 늦빠 앞뒤로 붙여주면 뭐죠? 그렇죠. 늦송빠. 늦송빠. 그들은 무엇이 아니다. 일넷송빠. 일넷송빠. 그녀들은 무엇이 아니다. 엘넷송빠. 엘네송빠. 자, 이제 좀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미션 확인해 볼게요. 뜨든. 너는 여학생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 여학생 맞아. 라고 미션 확인 이렇게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프랑스어 명사 알려드릴 건데요. 프랑스어 명사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규칙은요. 남성 명사에 을가 붙으면 여성 명사가 된다. 자, 남성 명사에 뭐가 붙으면 여성 명사 된다고요? 그렇죠. 을 붙으면 여성 명사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명사 하나 알려드릴게요. 학생이라는 명사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먼저 남학생은요. 이렇게 쓰고 발음은 étudiant. étudiant. 남학생 뭐라고요? étudiant. 그렇죠. étudiant입니다. 여기에다가 뭐 붙이면 여성 명사 될까요? 그렇죠. 을 붙이면 됩니다. 여학생은요.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étudi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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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 뭐라고요? étudiant. 그렇죠. 여기 뒤에 을 붙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학생이라는 단어 알았으니까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나는 학생이다 라는 문장인데 여기 있는 이분 남잔가요? 여잔가요? 네, 누가 봐도 남자죠. 자, 나는 남학생이다 라고 말해 볼게요. 나는이다 뭐죠? Je suis. 학생은요? étudiant. 붙여서 읽으면요? Je suis étudiant. Je suis étudiant. Je suis étudiant. Je suis étudiant. 그렇죠. 나는 학생이다 뭐라고요? Très bien.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여학생이네요. 나는 여학생이다 말해볼게요. 나는이다. 여학생은요? étudiant. 그래서 나는 학생이다. Je suis étudiant. Je suis étudiant. Je suis étudiant. Je suis étudiant. 네, 여기 으 붙은 거 보시고 확인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너는 학생이다 가볼게요. 남학생입니다. 너는이다. Tu es. 학생은요? étudiant. 붙여서 읽으면 tu es étudiant. tu es étudiant. tu es étudiant. tu es étudiant. 그렇죠. 너는 학생이다. tu es étudiant.
Excellent! 좋아요. 자, 이번에 너는 여학생이다 가볼게요. 너는이다? 예. 뒤에 여학생은? Étudiant. 붙여서 읽으면요. Tu es étudiant. 다시 한번. Tu es étudiant. Excellent. 좋습니다. 너무 잘하세요. 자, 그는 학생이다인데요. 이미 나와 있네요. 자, 그는 학생이다. Il est étudiant. Il est étudiant. Il est étudiant. Il est étudiant.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녀는 학생이다 만들 수 있겠죠. 그녀는이다 뭐죠? 그렇죠. Elle 여학생은요? Étudiant. 붙여서 읽어주면? Elle est étudiant. Elle est étudiant. 다시 한번 뭐라고요? Elle est étudiant. Très bien.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번에는요. 제가 학생 알려드렸으니까 음악가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누구나 한 번쯤 음악가가 되는 걸 꿈꾸죠. 저도 옛날에 음악가가 꿈이었습니다. 자, 음악가 남성 형태는요? Music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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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쌍 발음 잘해주세요. 쌍. 쌍. Musicien. Musicien. Très bien. 자, 여성 음악가 가볼 건데요. 이번엔 변화가 조금 다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Music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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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음악가는요. Musicien. Très bien. 자, 여기 N-U가 붙은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남성 명사가 U, N으로 끝나면요. 여성 명사가 되려면 N-U가 붙으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씩 읽어볼게요. 남성 음악가는요? Musicien. Musicien. 여성 음악가는요? Musicien. Musicien. Très bien. 자, 그럼 나는 음악가이다 만들어 볼게요. 남자죠. 나는이다? Je suis 음악가는요? Musicien. Musicien. 붙여서 읽으면 Je suis musicien. 한 번 더. Je suis musicien. Très bien. 자, 이번에는요. 나는 음악가인데 여성입니다. 자, 여성 음악가 뭐였죠? Musicien. 네, 기억하시고요. 나는이다. Je suis. 음악가는요? Musicien. 붙여서 읽으면 Je suis musicien. 한 번 더. Je suis musicien. 나는 여성 음악가이다 뭐라고요? Je suis musicien. Excellent!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네요. 좋습니다. 자, 너는 음악가이다 만들어 볼게요. 너는 음악가인데 남자 음악가입니다. 자, 너는이다? 뒤에 예. 음악가는요? Musicien. Musicien. 붙여서 읽으면 뒤에 musicien. 다시 한번 뒤에 musicien. 너는 음악가이다 뭐라고요? 뒤에 musicien. Très bien. 너무 잘하시네요. 자, 그럼 여성도 가야겠죠. 너는 여성 음악가이다. 너는이다. 뒤에 예. 여성 음악가. Musicien. Musicien. 붙여서 읽으면요. 뒤에 musicien. Très bien. 뒤에 musicien. 네, 여기 N-U 붙은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자, 그는 음악가이다 가볼게요. 그는 이다 뭐였죠? 일레. 예. 일레. Très bien. 음악가는요? Musicien. 붙여서 읽으면 Il est musicien. 다시 한 번 더. Il est musicien.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 그녀는 음악가이다 가볼게요. 그녀는 이다. Elle. 음악가는요? Musicien. 그렇죠. Musicien입니다. Musicien 아니에요. Musicien. 자, 붙여서 읽어볼게요. Elle est musicien. 다시 한 번 더. Elle est musicien. 좋습니다. 여러분, 여성이기 때문에 N-U 붙었다 보고 가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요. 부정문 만들어 볼게요. 다들 부정문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긴장하신 거 보여요. 긴장 푸시고요. 자, 나는 학생이 아니다. 나는 아니다. 어떻게 하죠? Je ne suis pas. 그렇죠. Je ne suis pas. Je ne suis pas. 학생인데 남학생이죠? 학생 뭐죠? Étudiant. 붙여서 읽으면 Je ne suis pas étudiant. 다시 한번 Je ne suis pas étudiant. 나는 학생이 아니다. Je ne suis pas étudiant. Très bien. 오, 아주 좋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자, 남학생 나왔으니까 뭐 나올지 아시겠죠? 여학생 나왔어요. 자, 나는 여학생이 아니다. 나는 아니다. Je ne suis pas. Je ne suis pas. Très bien. 학생인데 여학생은요? Étudiant. Étudiant. 붙여서 읽어볼게요. Je ne suis pas étudiant. 다시 한번. Je ne suis pas étudiante. Très bien.
다시 한번 나는 여학생이 아니다. Je ne suis pas étudiant. 그렇죠. 뜨 발음 여기 유의해 주시고요. 자, 너는 학생이 아니다 해볼게요. 너는 아니다. 오, 좋아요. Tu n'es pas. 학생은요? étudiant. 붙여서 읽으면 Tu n'es pas étudiant. 좋아요. 한 번 더. Tu n'es pas étudiant. 좋습니다. 자, 남학생 나왔으니까 여학생 가볼게요. 너는 여학생이 아니다. 너는 아니다? Tu n'es pas. 여학생은요? étudiant. 붙여서 읽으면 Tu n'es pas étudiant. 다시 한 번 더. Tu n'es pas étudiant. 좋습니다. 너는 여학생이 아니다? Tu 발음 주의해 주시고요. 으 발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는 학생이 아니다 가볼게요. 그는 아니다. 그렇죠. Il n'est pas. 학생은? étudiant. 붙여서 읽어볼게요. Il n'est pas étudiant. Très bien. Il n'est pas étudiant.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녀는 학생이 아니다. 그녀는 무엇이 아니다 뭐죠? Très bien. Elle n'est pas. 여학생은요? étudiante. 그렇죠. étudiante. 붙여서 읽어볼게요. Elle n'est pas étudiante. 다시 한번. Elle n'est pas étudiante. 뭐라고요? Elle n'est pas étudiante. 너무 잘하십니다. 훌륭해요. 최고예요. 자, 이번에는요. 학생 했으니까 음악가도 해봐야겠죠. 나는 음악가가 아니야 해볼게요. 나는 아니다. 그렇죠. Je ne suis pas. 남성 음악가는요? Musicien. 그렇죠. Musicien. 붙여서 읽으면요? Je ne suis pas musicien. 다시 한 번 더. Je ne suis pas musicien. 뭐라고요? Je ne suis pas musicien. Très bien. 이제 남성 나왔으니까 여성 나와야겠죠? 너는 음악가가 아니야 라고 하는데 너예요, 여러분들. 너는 아니다 뭐죠? 그렇죠. Tu n'es pas. 여성 음악가는요? Musicienne. 붙여서 읽으면 Tu n'es pas musicienne. 다시 한 번 더. Tu n'es pas musicienne. 뭐라고요? Tu n'es pas musicienne. Très bien. 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니까 음악가 남성이겠죠? 그는 음악가가 아니다. 그는 아니다 뭐죠? Il n'est pas. 음악가는요? Musicien. Très bien. Musicien. 그는 음악가가 아니다. Il n'est pas musicien. 제가 말 안 해도 다 하시네요. Il n'est pas musicien. 좋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그녀는 음악가가 아니다. 그녀는 아니다? Très bien, elle n'est pas. 음악가 여성 형태는? Musicien. 붙여서 읽으면요? Elle n'est pas musicien. Très bien. Elle n'est pas musicien. 한 번 더? Elle n'est pas musicien. 최고예요, 여러분들.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뮤지션, 뮤지션, 에튜디언, 에튜디언트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문장으로 대화하면서 곱씹어봐요. 자, 너는 학생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자친구가 물어보고 있어요. 나는 학생이야. 그리고 나는 또한 음악가야 라고 얘기하네요. 자, 먼저 너는 학생이니? 물어봤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Tu es étudiant? Tu es étudiant? Tu es étudiant? 응, 나는 학생이야. 응, 뭐죠? Oui. 나는 학생이야. Je suis étudiant. 그렇죠. Je suis étudiant. Je suis étudiant. 다시 한번. Oui, je suis étudiant. Oui, je suis étudiant. 그리고 나는 또한 음악가야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프랑스어로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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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라고요? 에. 그렇죠. 자, 그리고 또한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우리 또한 알파벳 배울 때 배웠었어요. 기억하세요, 혹시? 그렇죠. 오씨라고 합니다. 자, 오씨라고요. 따라해볼게요.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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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와 오씨 넣어서 문장 만들어볼게요. 나는 또한 음악가야. 에, je suis aussi musicien. 에, je suis aussi musicien. 에, je suis aussi musicien. 그렇죠. 여기 있는 이 친구가 그리고라는 뜻이고요. 여기 있는 aussi가 또한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한번 대화 만들어 봤는데 제가 물어봐 볼 테니까요. 대답해 주세요. 자, tu es étudiant? Oui, je suis étudiant. 에, je suis aussi musicien.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 최고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너는 음악가니? 물어볼 때, 아니, 나 음악가 아닌데. 나 학생이야. 라고 한번 단호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너는 음악가니? 물어봐 봤는데, 이 친구 여잔가요? 남잔가요? 그렇죠. 머리 짧지만 이 친구 여자입니다. 자, 여자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이 음악가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그렇죠. 여성입니다. 자, 너는 음악가니? 여성 음악가니? 물어봐 볼게요. 시작! Très bien. Tu es musicienne? Tu es musicienne? Tu es musicienne. 그쵸. 자, 아니, 어떻게 하죠? Non. 다시 한 번. Non. 나는 음악가가 아니야. 나는 아니야, 뭐죠? Je ne suis pas 음악가는요? Musicienne. 그, 좋아요. 읽어볼게요. Non, je ne suis pas musicienne. 다시 한 번. Non, je ne suis pas musicienne. 나는 학생이야. 얘기해 볼게요. 나는 학생이야. 어떻게 하죠? Je suis étudiante. 그렇죠. Je suis étudiante. Je suis étudiante. Je suis étudiante. Je suis étudiante. 자, 이번에도 이게 글자가 기니까요. 제가 물어봐 볼 테니까 여러분들 대답해 주세요. 자, tu es musicienne? Non, je ne suis pas musicienne. Très bien.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최고예요. 대화까지 이렇게 우리가 마쳤습니다. 본인에게 박수. 자, 그러면 우리 끝나기 전에 미션 확인 남았죠? 자, 미션 확인 기대해 주세요. 자, 너는 여학생이니? 물어볼 수 있겠죠? 한번 물어볼까요? 그렇죠? Tu es étudiante? 응, 나는 여학생이야. Très bien. Oui, je suis étudiante. Parfait 합니다. 여러분들 퍼펙트해요. 오, 다시 한번 박수.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강도 아주 원활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끝나기 아쉬우니까 표현 더하기에서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만나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도 하지만 반갑습니다 라고도 하잖아요. 프랑스어로도 반갑습니다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자, 프랑스어로 만나서 반갑습니다는요. Enchanté 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Enchan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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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으가 하나 있고 여기는 두 개가 있네요. 자, 이게 사실은요. 남성이 반갑습니다 할 때랑 여성이 반갑습니다 할 때랑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게 여성이 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여성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 때는요. Enchanté 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성분들도 발음은 똑같지만 Enchanté 하면서 으가 하나 더 붙어 있구나 속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읽어볼게요. Enchan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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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ès bien. 누군가 만나서 인사하실 때 이제요. Bonjour 뒤에 Enchanté도 꼭 붙여서 하시길 바랄게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강이 마무리됐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4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스쿨 프랑스어 왕초보 탈출 1탄부터 쭉쭉쭉쭉쭉 계속 함께하고 있는 강사 클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11강입니다. 11강에서는요. 나는 프랑스어를 말한다 배워볼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11강이니까 숫자 11부터 알려드릴게요. 프랑스어로 11은요. 이렇게 쓰고 발음은 옹즈. 옹즈. 그렇죠. 비모음 콧소리 옹 소리 제대로 내주시고요. 온즈 아닙니다. 옹즈. 옹즈. Très bien. 자, 숫자 11, 11 기억해 주시고요. 나는 프랑스어를 말한다 우리가 배워볼 건데 말하다 동사 단수 인칭 알려드리고 또 프랑스어를 말한다, 한국어를 말한다, 일본어를 말한다 이렇게 언어명까지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그럼 지난 시간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색형용사들 배웠었는데 자, 검정색이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N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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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뭘 붙이면 여성 형용사 되죠? 그렇죠. 을 붙입니다. Noir. Noir.
Noir. Noir. Noir. 그렇죠. 발음은 똑같습니다. 자, 이번엔 파란색에 가볼게요. 보죠? Bleu. 그렇죠. Blue 아니고 bleu. Bleu. Très bien. 또 여기다 뭐 붙이면 여성 형용사 되죠? 을 붙입니다. Bleu. Bleu. Très bien. 마찬가지로 발음은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 빨간색에 가볼게요. 우리 루즈 기억하시죠? 뭐죠? Très bien. Rouge. Rouge. 자, 이 rouge는요. 어중간하게 rouge 하시면 안 되고요. 입을 쭉 빼고 rouge 해볼게요. 다시 한번. Très bien. 자, 여기다가 뭘 붙여야지 여성형 되나요? 아니죠. 그대로 갈게요. Rouge. Rouge. 여러분들 너무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미션 확인 한번 해보죠. 뜨든. 너는 프랑스어를 말하니? 나는 프랑스어를 잘 말해. 우리가 배워볼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죠. 너는 프랑스어를 말해? 너는 프랑스어를 하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응, 나는 프랑스어를 잘해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기억하시고, 자, 프랑스어 동사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프랑스어 동사는요, 1군, 2군, 3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미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1군, 2군, 3군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대부분 80% 이상이 바로 1군 동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1군, 2군 동사는요, 규칙 동사고요. 마지막 3군은 불규칙입니다. 1군, 2군 뭐라고요? 규칙. 3군은요? 불규칙. 불규칙입니다. 자, 우리 être 동사 혹시 기억하시나요? 무엇무엇이다? 그 동사가 바로 불규칙 중에 불규칙, 끝판왕입니다. 우리가 끝판왕을 벌써 깨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1군, 2군은 누워서 떡 먹기겠죠?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말하다 동사 알려드릴게요. 자, 말하다 동사 프랑스어로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parler. 끊어서 가볼게요. parler. Très bien. 자, 여기 마지막에 있는 r 발음은 하지 않습니다. parler라고 le까지만 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하다 parler. 말하다 뭐라고요? Très bien. 자, 그러면 이 말하다는요, 으, 에흐로 끝났는데, 으, 에흐로 어미가 끝나면요, 1군 동사입니다. 으, 에흐로 어미가 끝나면 무슨 동사라고요? 1군. 그렇죠, 1군 동사요. 근데 제가 1군 동사는 규칙이라 했나요, 불규칙이라 했나요? 규칙. 그렇죠,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규칙 동사, 1군 동사, 으, 에흐로 끝나면요, 단 인칭에 따라서 일정한 패턴으로 이 어미가 변화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1군 동사를 거듭해 가면서 변형을 배울 거기 때문에 1군 동사는 규칙이구나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말하다 동사 단수인칭 알려드릴게요. 자, 나는 말한다 가볼게요. je일 때는요, 이렇게 쓰고 발음은 parle. parle. 끊어서 가보죠. parle. Le. Parle. Parle. Très bien. 나는 말한다. Je parle. Je parle. Je parle. Je parle. 나는 말한다 뭐라고요? Je parle. Très bien. 자, 너는 말한다 가볼게요. Tu일 때는요,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par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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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랑 발음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미가 으, s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parle. Parle. 너는 말한다. Tu parles. Tu parles. Tu parles. Tu parles. 너는 말한다 뭐라고요? Tu parles. Très bien. 발음 좋습니다. 자, 그는 말한다 가볼게요. 자, 이를 때는요, 이렇게 쓰고 발음은 par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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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발음 똑같습니다. 어미가 으로 끝났어요. 그는 말한다. Il parle. Il parle. Il parle. Il parle. 그는 말한다 뭐라고요? Il parle. Très bien. 자, 마지막으로 그녀는 말한다. Elle일 때는요, 이렇게 쓰고 발음은 par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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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말한다. Elle parle. Elle parle. Elle parle. Elle parle. Très bien. 자, 우리 인칭마다 변화가 조금씩 달랐지만 발음은 어땠나요? 그렇죠.
그렇죠. 똑같았습니다. 자, 똑같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확인 체크에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눈 동그랗게 뜨시고 빠글레 동사 무슨 뜻이었죠? 말하다 몇 군이었죠? 1군이었죠. 규칙인가요? 불규칙인가요? 규칙입니다. 자, 주일 때는요. 어떻게 됐었죠? Très bien. Par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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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말한다. Je parle. Très bien. 자, 으로 끝났습니다. 뛰을 때는 뭐였죠? 똑같이 par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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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미가 으, s로 끝났습니다. 발음은 똑같아요. 일, 에를 때는요? 그렇죠. Par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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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미가 으로 끝났고요. 그는 말한다. Il parle. Il parle. Il parle. Il parle. 그녀는 말한다. Elle parle. Elle parle. Elle parle. Elle parle. 자, 너무 쉽죠, 여러분? 자, 그럼 우리 문장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국어를 말하다 우리가 해볼 건데 자, 혹시 여러분 국정명사 중에 한국인 남성 기억하시나요? 태병? 너무 잘 기억하시네요. 꼬레양입니다. 근데 그 꼬레양을 쓸 때 우리는 대문자로 썼었죠? 자, 그 대문자를요, 소문자로 바꿔서 꼬레양이라고 해주면 바로 한국어가 완성이 됩니다. 뭐라고요? 한국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어를 말하다 프랑스어로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parler coréen. parler coréen. parler coréen. 한국어를 말하다 뭐라고요? parler coréen. Très bien. 자, coréen 이거 남성 한국인 얘기했었죠. 근데 그때는 대문자였고 한국어일 때는 소문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진짜로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는 한국어를 말한다 가볼 건데 나는 말한다 뭐죠? Je parle. 그렇죠? Je parle. Je parle. 한국어는요? Coréen. 그렇죠? Coréen. 붙여서 Je parle Coréen. Je parle Coréen. Je parle Coréen. Je parle Coréen. 나는 한국어를 말한다 뭐라고요? Je parle Coréen. Très bien. 너무 쉽죠? 자, 너는 한국어를 말한다 가볼게요. 너는 말한다 뭐죠? 그렇죠. 뒷바글. 한국어는요? 꼬레양. 붙여서 뒷바글 꼬레양. 한 번 더. 뒷바글 꼬레양. 자, 발음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미가 ES로 바뀌었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는 한국어를 말한다 가볼게요. 그는 말한다? 일바글. 한국어는요? 꼬레양. 붙여서 일바글 꼬레양. 다시 한 번. 일바글 꼬레양. Très bien. 그는 한국어를 말한다 뭐라고요? Il parle coréen. Très bien, 좋습니다. 자, 마지막. 그녀는 한국어를 말한다 가볼게요. 그녀는 말한다 뭐죠? Elle parle. Elle parle. 한국어는요? Coréen. Coréen. 붙여서 Elle parle coréen. 한 번 더. Elle parle coréen. Très bien. 그녀는 한국어를 말한다? Elle parle coréen. Excellent. 너무 좋습니다. 최고예요. 자, 우리 한국인이니까 한국어 배웠고 이번에는 우리가 프랑스어를 배우니까 프랑스어를 말한다 가봐야겠죠. 자, 프랑스어는요. 자, 우리 프랑스인 남성 기억하시나요? 뭐였죠? 프랑스였습니다. 대문자로 썼었죠? 소문자를 그대로 바꿔줍니다. 프랑스어를 말한다. Parler français. Parler français. Parler français. 프랑스어를 말하다. 다시 한번. Parler français. Très bien. 자, 소문자 확인해 주시고 대문자로 쓰면 프랑스인 됩니다. 자, 나는 프랑스어를 말한다 가볼게요. 나는 말한다? Je parle. 프랑스어는요? Français. 붙여서 Je parle français. 다시 한번. Je parle français. Très bien. 나는 프랑스어를 말한다. Je parle. 좋아요. 자, 이마 우리 되게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너는 프랑스어를 말한다도 갈게요. 너는 말한다? Tu parles. 프랑스어는요? Français. 붙이면? Tu parles français. 한 번 더. Tu parles français. Excellent.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그도 가볼게요. 그는 프랑스어를 말한다. 그는 말한다? Il parle. 프랑스어는요? 프랑스 바로 붙여서 Il parle français. 한 번 더. Il parle français.
자, 마지막 그녀는 프랑스어를 말한다. 우리 바로 만들어 볼게요. 자, 프랑스어 보였죠? 프랑스 가지고 바로 갈게요. 그녀는 프랑스어를 말한다. 시작. Elle parle français. 다시 한번. Elle parle français. Très bien, excellent. 자, 그녀는 프랑스어를 말한다. 뭐라고요? Elle parle français. Très bien.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국어도 말하고 프랑스어도 말하니까 이제 말하지 않는다도 좀 알고 가야겠죠? 자, 부정문 한번 가볼게요. 말하지 않는다. 제가 부정문 만들 때는 동사 앞뒤로 뭘 붙인다고 했죠? 늦바. 그렇죠? 늦바 붙인다고 했습니다. 자, 주일 때 동사 변화는? 빠글리였죠. 앞뒤로 늦바 붙여줄게요. 늦빠글르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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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말하지 않는다. Je ne parle pas. Je ne parle pas. Je ne parle pas. Je ne parle pas. 나는 말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Je ne parle pas. Très bien. 자, 뛰일 때는 뭐였죠? Parle. 똑같았어요.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Ne parle pas. Ne parle pas. Ne parle pas. Ne parle pas. 그렇죠. 발음 똑같은데 여기 어미가 ES다 기억해 주시고, 너는 말하지 않는다. Tu ne parles pas. Tu ne parle pas. Tu ne parle pas. Tu ne parle pas. 너는 말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Tu ne parle pas. Très bien. 자, il, elle일 땐 동사 변화는 어떻게 됐죠? Parle. 앞뒤로 ne pas 붙여주면 ne parle pas. Ne parle pas. Ne parle pas. Ne parle pas. 그는 말하지 않는다. Il ne parle pas. Il ne parle pas. Il ne parle pas. Il ne parle pas. 그녀는 말하지 않는다. Elle ne parle pas. Elle ne parle pas. Elle ne parle pas. Elle ne parle pas. Très bien. 자, 기억 확실하게 잘 해주시고요. 문장 한번 가보죠. 이번엔 일본어를 말하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본인 남성 뭐죠? 아, très bien. Japonais입니다. 소문자로 Japonais 해주고, 일본어를 말하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 très bien. 너무 잘하시는데요. Parler Japonais. Parler japonais. Parler japonais. 일본어를 말하다 뭐라고요? Parler japonais. Très bien. 대문자로 하시면 안 됩니다. 소문자예요. 자, 그럼 우리 부정문으로 나는 일본어를 말하지 않는다 가볼게요. 나는 말하지 않는다 뭐죠? Je ne parle pas. Très bien. 같이 따라해 볼게요. Je ne parle pas. Je ne parle pas. Je ne parle pas. Je ne parle pas. 그렇죠? 일본어는요? 자폰에 붙여서 Je ne parle pas japonais. 다시 한번 Je ne parle pas japonais. 나는 일본어를 말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Je ne parle pas japonais. Très bien.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너는 일본어를 말하지 않는다 가볼게요. 너는 말하지 않는다. Tu ne parle pas. 그렇죠? Tu ne parle pas. Tu ne parle pas. Tu ne parle pas. Tu ne parle pas. 그렇죠. 일본어는 뭐였죠? Japonais. Japonais 붙여서 Tu ne parle pas japonais. 다시 한번 Tu ne parle pas japonais. 다시 한번 너는 말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Tu ne parle pas japonais. Très bien. 좋습니다. 자, 그는 일본어를 말하지 않는다.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는 말하지 않는다 보죠? Il ne parle pas. 그렇죠. Il ne parle pas. 일본어는요? Japonais 붙여서 Il ne parle pas japonais. 다시 한번 Il ne parle pas japonais. 그는 일본어를 말하지 않아. 뭐라고요? Il ne parle pas japonais. Excellent. 자, 마지막 그녀는 일본어를 말하지 않는다. 우리 바로 갈 수 있을까요? 해볼까요? 자, 일본어 뭐라고요? Japonais. 자, 그러면 그녀는 일본어를 말하지 않는다. 시작. Elle ne parle pas japonais. Très bien. 한 번 더. Elle ne parle pas japonais. 자, 마지막으로 그녀는 일본어를 말하지 않는다. 뭐래요? Elle ne parle pas japonais. Très bien.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정문까지 완벽하게 해냈어요. 그러면 대화 한번 해봐야겠죠? 자, 우리 친구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프랑스어 말하니? 응, 나는 프랑스어를 잘 말해 라고 하는데 뭔가 부자연스럽죠? 너는 프랑스어 할 줄 아니? 너 프랑스어 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너는 프랑스어를 말하니? 의문문입니다.
평서문에서 물음표 찍고 억양만 높이면 되겠죠. 너는 말한다 보죠? Tu parles français는요? Français 붙여서 억양 높이면 Tu parles français? 다시 한번 Tu parles français? Très bien! 그랬더니 어, 나 프랑스어 잘해! 라고 합니다. 응, 뭐죠? Oui. 자, 잘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프랑스어를 말해부터 하죠. 나는 말한다? Je parle. 프랑스어는요? Français. 자, 잘이라는 프랑스어는요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b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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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 뭐라고요? Bien. Très bien. 자, 제가 방금 très bien이라고 했어요. 그 très bien의 bien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이 bien은요 부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뒤에 와줍니다. 동사의 어디 온다고요? 뒤에 와줍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응, 나는 프랑스어를 잘해. Oui, je parle bien français. 다시 한번. Oui, je parle bien français. 응, 나는 프랑스어를 잘해. 어떻게 한다고요? Oui, je parle bien français. Très bien. 자,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리고 나 한국말도 잘해. 라고 하네요. 무엇 무엇도 오씨, 그렇죠. 오씨입니다. 자, 오씨도 부사이기 때문에 동사에 어디 붙을까요? 뒤에 붙습니다. 자, 그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에 나는 말한다. Je parle mon moto. 오씨, 한국어는요? 코레안. 붙여주면 에 je parle aussi coréen. 다시 한번 에 je parle aussi coréen.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 그리고 나는 한국어도 잘해. Je parle aussi coréen. Très bien.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부정문 만들어 봐야겠죠? 그녀는 일본어를 말하니 물어볼게요. 그녀는 말한다? Elle parle. Elle parle. 일본어는요? Japonais. 붙여서 억양 높이면 Elle parle japonais. 다시 한번 Elle parle japonais. Très bien. 그랬더니 아니 그녀는 일본어를 말하지 않아. 그녀는 일본어 안 해. 아니 non. 그녀는 말하지 않는다. Elle ne parle pas. 그렇죠. Elle ne parle pas. 일본어는요? Japonais. Japonais 붙이면 non. Elle ne parle pas japonais. 다시 한번 non. Elle ne parle pas japonais. Très bien. 자,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대답해 주세요. Elle parle japonais? Excellent! 좋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일본어 못해 이러고 끝나면 뭔가 아쉽죠. 그녀는 한국어를 말한답니다. 멋있어요. 그녀는 말한다. Elle parle. 한국어는요? 코레양. 붙이면 Elle parle coréen. 다시 한번 Elle parle coréen. Très bien.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짝짝짝. 네, 근데 이렇게 끝내면 아쉽죠. 우리 미션 확인하면서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테스트 해볼게요. 미션 확인. 너는 프랑스어를 말하니 여러분들 바로 가실 수 있겠어요? 아, 진짜요? 가볼게요. 시작. Tu parles français. Très bien. Tu parles français? Tu parles français. 그렇죠. 응, 나는 프랑스어를 잘 말해. 자, 이 잘 뭐였죠? Bien. Bien. Bien은 동사에 어디 붙죠? 뒤에. 뒤에. 여러분들 만들 수 있겠어요? 네. 네, 만들어 볼게요. 응, 나는 프랑스어를 잘 말해. 시작. Oui, je parle bien français. Très bien. 자, 한 번 더. Oui, je parle bien français. Très bien. 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긴 문장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최고죠? 네, 좋아요. 자, 그럼 진짜로 끝내기 전에 표현 더하기에서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 고마워라는 말 배웠었는데 기억하세요? 뭐였죠? 그렇죠. Merci였습니다. 근데 어, 고마워라고 했는데 응, 이러진 않잖아요. 아, 천만에요. 고맙긴 얘기하죠. 자, 프랑스어로 천만에요입니다.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de rien. De rien. De rien. De rien. 자, 이 rien 어려우신 분들 다시 끊어서 가볼게요. 리 앙.
Ri. Un. De rien. De rien. Très bien. 자, 그래서 천만에요. 뭐라고요? De rien. 그렇죠. 누군가가 고마워라고 하면 De rien이라고 꼭 말해주세요. 다시 한번 천만에요. 뭐라고요? Très bien.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1강 너무 멋있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12강에서 더 재밌는 강의로 돌아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Au revoir.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프랑스어 왕초보 탈출 1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쭉쭉쭉쭉쭉 함께하고 있는 강사 클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요 13강입니다. 13강에서는요 나는 프랑스어를 공부한다, 공부하다 동사를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 13강이니까 13부터 알려드릴게요. 숫자 13은요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treize. treize. 자, 여러분들 원래 이때 발음은 뜨입니다. 뜨 소리 나는데요. 뒤에 에흐가 붙었기 때문에 뜨가 아니라 트 소리 나줍니다. 트레즈 아니죠? 트레즈. 트레즈. 13 뭐라고요? 트레즈. Très bien. 자, 그래서 나는 프랑스어를 공부한다라는 말 배워볼 건데 공부하다 동사 단수인칭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 가지 언어명 활용해서 우리가 나는 프랑스어를 공부한다, 한국어를 공부한다 해볼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 복습해 보겠습니다. 빠글레 동사, 이거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말하다 동사였습니다. 으, 에흐로 끝났네요. 몇 군이죠? 1군. 불규칙, 규칙? 규칙. 규칙입니다. 누일 때 어떻게 변했죠? Très bien. Parl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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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말한다. Nous parlons. Nous parlons. Nous parlons. Nous parlons. 자, vous일 때는요? Parlez. Très bien. 자, parle 아닙니다. Les까지 해주셔야 돼요. Parl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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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말한다. Vous parlez. Vous parlez. Vous parlez. Ah, très bien. 자, il, elle일 때는요? 그렇죠. Par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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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말한다. Il parle. Il parle. Il parle. Il parle. 그녀들은 말한다. Elle parle. Elle parle. Elle parle. Elle parle. Très bien. 자, 그러면 부정문도 가봐야겠죠. 자, 앞뒤로 동사 앞뒤로 뭐 붙여주죠? 늦바. 바로 가보겠습니다. 누울 때는요?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렇죠. Ne parlons pas. Ne parlons pas. Ne parlons pas. Ne parlons pas.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 Nous ne parlons pas. Nous ne parlons pas. Nous ne parlons pas. Nous ne parlons pas. 그렇죠. Vous일 때는요? Ne parlez pas. 그렇죠. Ne parlez pas 아닙니다. Ne parlez pas. Ne parlez pas. Ne parlez pas. Ne parlez pas. 너희는 말하지 않는다. Vous ne parlez pas. Vous ne parlez pas. Vous ne parlez pas. Vous ne parlez pas. 마지막 il, elle일 때는요? Ne parlez pas. 뭐라고요? Ne parlez pas. 그렇죠. Ne parlez pas. Ne parlez pas. Ne parlez pas. Ne parlez pas. 그들은 말하지 않는다. Il ne parle pas. Il ne parle pas. Il ne parle pas. Il ne parle pas. 마지막 그녀들은 말하지 않는다. Elle ne parle pas. Elle ne parle pas. Elle ne parle pas. Elle ne parle pas. 그렇죠. 자,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언어명도 한번 가봐야겠죠. 중국어를 말하다 우리 바로 가보죠. 뭐죠? Parler chinois. Très bien. Parler chinois. Parler chinois. Parler chinois. Parler chinois. 아, 너무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럼 바로 영어 가볼게요. 영어를 말하다 보죠. Parler anglais. 아, très bien. Parler anglais. Parler anglais. Parler anglais. Parler anglais.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부정문 때 배웠던 거 뭔지 기억하세요?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를 말하다 보죠? Parler japonais. Très bien. Parler japonais. Parler japonais. Parler japonais. Parler japonais. Excellent. 아, 다들 너무 퍼펙트하게 기억하시네요.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울 거 미션 확인 한번 해볼게요.
떼든 너는 일본어를 공부하니? 아니, 나는 프랑스어를 공부해 라는 말 우리가 완벽하게 해볼 겁니다. 자, 공부하니 동사 우리 배울 거예요. 자, 공부하다 프랑스어로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étudier. étudier. 끊어서 가보죠. étud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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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하다 동사인데요. 우리 로드샵 아시죠? 여성분들 많이 아시는 그 하우스, 거기에 나오는 그 에뛰드가 바로 이 에뛰디에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에흐로 어미가 끝났네요. 몇 군이죠? 1군입니다. 자, 우리가 빠글레 동사에서 배웠던 그 동사 변형으로 변하겠네요.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공부한다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j'étudie. 선생님, je 아닌가요? 여기 je 어디 갔나요? 자, 여기 있습니다. je에는 e와 étudie에 e가 팍 충돌해가지고 모음 축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j'étudie. 나는 공부한다 뭐라고요? Très bien. 너는 공부한다. 뛸 때는요 이렇게 쓰고 발음은 étudie. étudie. 발음 똑같아요. 그런데 어미에 뭐가 왔죠? es 왔습니다. es 왔어요. 염소 같아요. 자, 너는 공부한다. Tu étudies. Tu étudies. Très bien. 자, 그는 공부한다. 이를 때는요 이렇게 쓰고 발음은 étudie. étudie. 그렇죠. 어미의 으 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공부한다. Étudie. 그렇죠. il étudie. il étudie. il étudie. il étudie. 좋아요. 저기 여기 있는 il과 뒤에는 étudie 부드럽게 연음해 주셔야 됩니다. il étudie 이렇게 콕콕 집어 주시면 안 되고요. il étudie 하고 부드럽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는 공부한다 뭐라고요? Très bien. 자, 그녀는 공부한다. 애를 때는요 이렇게 쓰고 발음은 étudie. étudie. 네, 마찬가지로 으로 끝났고 발음 똑같죠. 여기서도 l étudie 하면 안 됩니다. l étudie 하고 부드럽게 해줄게요. 자, 따라해 볼게요. l étudie. l étudie. Très bien.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잘 기억하고 있나 확인 체크 들어갑니다. 자, étudier 동사 무슨 동사라고요? 뜻이 뭐죠? 공부하다 동사. 자, je일 때는 어떻게 변하죠? 그렇죠? j'étudie. j'étudie. 축약 꼭 주의해 주시고요. 어미는 으로 끝납니다. 자, tu일 때는요? 그렇죠? étudie. étudie. 너는 공부한다. Tu étudies. Tu étudies. Tu étudies. Tu étudies. Très bien. 자, il, elle일 때 마지막으로 보죠? Étudie. 그렇죠? Étudie. Étudie. 그는 공부한다. Étudie. 자, 그렇죠? 연음 주의해 주시고 il étudie. Il étudie. Il étudie. Il étudie. 그렇죠? 그녀는 공부한다. Elle étudie. Elle étudie. Elle étudie. 그렇죠. 연음 주의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다 우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제가 명사를 쓸 때 원래 꼭 같이 와야 되는 친구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뭐였죠? 그렇죠. 관사랑 명사는 커플이다.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빠글레 시누아, 빠글레 꼬헤양 할 때 꼬헤양 빠글레 앞에 제가 관사를 썼었나요? 안 썼죠. 그 이유는요, 빠글레 동사는 예외적으로 명사를 쓸 때 관사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동사였고요. 에튜디의 동사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명사를 쓸 때 관사를 꼭 써줘야 해요. 특히나 우리가 쓰는 언어명 시누아 꾸헤양 같은 경우에는요, 정관사와 함께 옵니다.
정관사가 뭐야 하시는 분들, 아 그냥 오늘은 정관사와 함께 쓰는구나. 제가 차차 강의를 거듭하면서 정관사가 무슨 뜻인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아 정관사와 언어명이 함께 쓰이는구나 아시면 되고요. 자, 코레양 시누아 프랑세, 남성 명사인가요? 여성 명사인가요? 그렇죠, 남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관사도 남성 단수를 써줍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발음은 르, 르, 르. 정관사 남성 단수는 다시 한번 르, 르. 그렇죠. 그래서 언어를 공부하다 할 때는요, 에뛰디의 르 언어명으로 갈게요. 어떻게 간다고요? 다시 한번 에뛰디의 르 언어명. 선생님 그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프랑스어 기억하시나요? 뭐였죠? 프랑스였죠. 자, 그럼 프랑스라는 명사 앞에 아까 정관사 단수 르 붙여주겠습니다. 프랑스어는요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르 프랑스, 르 프랑스, 르 프랑스, 르 프랑스. 프랑스어 뭐라고요? 르 다시 한번 르. 그렇죠. 자, 프랑스 앞에 르만 붙여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장으로 한번 해소해 봅시다. 나는 공부한다 뭐였죠? 축약 조심하시고. J'étudie. 네, j'étudie 아닙니다. J'étudie. 그렇죠. 프랑스어는요? 그렇죠. 이제 프랑스 아닙니다. 관사까지 붙여서 르 프랑스 해줄게요. 다시 한번. 르 Très bien. 붙여서 나는 프랑스어를 공부한다. J'étudie le français. J'étudie le français. J'étudie le français. J'étudie le français. 나는 프랑스어를 공부한다. 뭐라고요? J'étudie le français. Très bien. 자, 이제 감이 조금씩 오시나요? 언어명 앞에 르만 붙여주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쉬워요. 자, 너는 프랑스어를 공부한다. 너는 공부한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너는 프랑스어를 공부한다. 너는 공부한다? 그렇죠. Tu étudie. 따라해볼게요. Tu étudie. 다시 한번. 그렇죠. 발음은 똑같아요. 프랑스어는요? Le français. 붙여서 Tu étudies le français. 다시 한번. Tu étudies le français. 너는 프랑스어를 공부한다. Français.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는 프랑스어를 공부한다. 갈게요. 그는 공부한다. Il. 그렇죠. Il étudie. 프랑스어는요? Le français. Le français. 붙여서 Il étudie le français. 다시 한번. Il étudie le français. 그렇죠. Il étudie 할 때 여는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는 프랑스어를 공부한다. 뭐라고요? Il étudie le français. Très bien. 오, 잘 따라오시네요. 어려우실 텐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녀는 프랑스어를 공부한다 가볼게요. 그녀는 공부한다? Elle étudie. 프랑스어는요? Le français. Le français. 붙여서 Elle étudie le français. 다시 한번. Elle étudie le français. Très bien.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프랑스어 했으니까 이제 한국어 해볼게요. 자, 원래 한국어 우리가 배웠던 한국어 뭐였죠? 꼬레양이었습니다. 자, 에뛰디에 동사 쓸 때는 언어명 앞에 정관사 꼭 붙어야 된다 했어요. 자, 정관사 뭐 붙죠? 르 붙여요. 그럼 한국어는요? 르 꼬레양. 르 꼬레양. 르 코레안. 르 코레안. 한국어 뭐라고요? 르 코레안. 르 코레안. Très bien. 자, 그럼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는 한국어를 공부한다. 나는 공부한다? J'étudie. 좋아요. 이제 발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J'étudie. 자, 한국어는요? 르 코레안. 르 코레안 붙여서 J'étudie le coréen. 다시 한번. J'étudie le coréen. Très bien. 나는 한국어를 공부한다? Parfait. 좋습니다. 너는 한국어를 공부한다. 너는 공부한다. Tu. 그렇죠. Tu étudie. 발음은 똑같아요. 한국어는요? Le coréen. Le coréen. 붙여서 Tu étudie le coréen. 다시 한번. Tu étudie le coréen.
Excellent. 자, 너는 한국어를 공부한다? Très bien. 자, 그는 한국어를 공부한다 갈게요. 그는 공부한다? Il étudie. 여는 주의하시고 한국어는요? Le coréen. 붙일게요. Il étudie le coréen. 다시 한번. Il étudie le coréen. Très bien. 여는 해주시고. 자, 마지막. 그녀는 한국어를 공부한다. 우리 한번 바로 가볼까요? 자, 한국어 뭐죠? Le coréen. 그녀는 공부한다 뒤에 le coréen 붙일게요. 시작. Elle étudie le coréen. 다시 한번. Elle étudie le coréen. 그렇죠. 그녀는 한국어를 공부한다. Elle étudie le coréen. Excellent. 너무 잘 따라오시네요. 감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부하지 않는다도 해야겠죠.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자, 앞뒤로 뭐 붙이면 된다 했죠? 동사 앞뒤로? 늦바 붙여볼게요. 자, 원래 줄 때 동사 변형 뭐였죠? 제튜디, 에튜디였죠? 거기 앞뒤로 늦바 붙여볼게요. 네튜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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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동공이 흔들리는 게 보여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느와 에튜디. 모음 두 개가 충돌해서 축약해줬다. 그래서 네튜디빠. 따라해볼게요. 네튜디빠. 네튜디빠. 느 에튜디빠. 발음도 이상하죠? 네튜디빠. 네튜디빠. 그렇죠? 나는 공부하지 않는다. 주 네튜디빠. 주 네튜디빠. 나는 공부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쭈일 때 어떻게 변했죠? 그렇죠. 에튜디 발음 똑같았어요. 그럼 변하는 이 소리도 똑같겠죠? 네튜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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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마찬가지로 으로 시작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다 축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느 에튜디빠 아니죠? 네튜디빠. 네튜디빠. 너는 공부하지 않는다. 쭈 네튜디빠. 뒤 네튜디빠. 너는 공부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뒤 네튜디빠. Très bien. 자, 마지막. 일 애를 때는 동사 변화 어떻게 됐죠? 에튜디 똑같았어요. 발음. 자, 그러면 앞뒤로 늦바 붙여 줄게요. 축약하겠죠? 네튜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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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공부하지 않는다. 일 네튜디빠. 일 네튜디빠. 일 네튜디빠. 그녀는 공부하지 않는다. 엘 네튜디빠. 엘 네튜디빠. 엘 네튜디빠. 엘 네튜디빠. 자, 어때요? 어려우신가요? 자, 그럼 한번 해보죠. 너는 공부하지 않는다 보죠? 그렇죠. 쥐 네튜디빠. 그녀는 공부하지 않는다. 엘 네튜디빠. 아, très bien. 엘 네튜디빠. 나는 공부하지 않는다는요? Je n'étudie pas. 마지막, 그는 공부하지 않는다. Il n'étudie pas. Il n'étudie pas. Parfait. 너무 잘하시는데요. 최고입니다, 정말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일본어. 일본어 원래 어떻게 썼죠? Japonais. 자, 이번에는 우리가 오늘 사용한 그 언어명으로 해볼게요. 정관사 붙여서 일본어는요? Le Japonais. Très bien. Le Japonais. Le Japonais. Le Japonais. Le Japonais. 일본어 뭐라고요? Le Japonais. Très bien. 자, 부정형 만들어보죠. 나는 일본어를 공부하지 않는다. 나는 공부하지 않는다. Je n'étudie pas. 그렇죠. Je n'étudie pas. 일본어는요? Le Japonais. Très bien. Le Japonais. 붙여서 Je n'étudie pas le Japonais. 다시 한번. Je n'étudie pas le Japonais. 나는 일본어를 공부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Je n'étudie pas le Japonais. Très bien. 오, 엄청 긴데 잘 따라오시네요. 자, 너는 일본어를 공부하지 않는다 가볼게요. 너는 공부하지 않는다? Je n'étudie pas. 그렇죠. Je n'étudie pas. 일본어는요? Le Japonais. Le Japonais. 붙여서 Tu n'étudies pas le japonais. 다시 한번. Tu n'étudies pas le japonais. 자, 천천히 가보죠. Tu n'étudies pas. Tu n'étudies pas le japonais. Le japonais. 자, 빨리. Tu n'étudies pas le japonais. Tu n'étudies pas le japonais. Très
très bien. 발음도 너무 빡세하시고 좋아요. 자, 그는 일본어를 공부하지 않는다 가볼게요. 그는 공부하지 않는다? 아, 그렇죠. 일 ne étudie pas. 일본어는요? Le japonais. 붙여서 il ne étudie pas le japonais. 다시 한번. Il ne étudie pas le japonais. Excellent. 자, 마지막으로 그녀는 일본어를 공부하지 않는다. 그녀는 공부하지 않는다 바로 갈 수 있겠죠? 자, 일본어 뭐죠? Le japonais. 우리 부정형도 바로 가볼게요. 그녀는 공부하지 않는다 뒤에 le japonais 붙일게요. 시작. Elle n'étudie pas le japonais. 다시 한번. Elle n'étudie pas le japonais. 그녀는 일본어를 공부하지 않아. Elle n'étudie pas le japonais. Très bien. 오, 너무 빡세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정형까지 했으니까 대화 한번 해봐야겠죠? 자, 우리 친구들이 대화를 하네요. 너는 프랑스어를 공부하니? 물어봤더니 나는 프랑스어를 공부해. 지금 여러분과 같은 상황인가 봐요. 자, 너는 공부하다 프랑스어를 하고 억양 높이면 되겠죠? 너는 공부한다. Tu étudies. 프랑스어는요? Le français. 그렇죠. 그냥 français 아니죠? Le français 붙이고 억양 높이면 Tu étudies le français. 다시 한번. Tu étudies le français. Très bien. 응, 나는 프랑스어를 공부해. 응. Oui. 나는 공부한다. 그렇죠. 축약 조심하고 j'étudie. 프랑스어는요? Le français. Le français 붙이면 Oui, j'étudie le français. 다시 한번. Oui, j'étudie le français. Très bien. 자,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제가 대답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Oui, j'étudie le français. Très bien. 최고예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오! 그리고 나는 한국어도 한대요. 한국어도 나왔습니다. 뭐뭐 역시 뭐였죠? 오씨. 오씨는 어디에 붙는다고 했죠? 어디 뒤에? 동사 뒤에 붙는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뭐죠? 에. 나는 말해. 나는 말한다. 아, 나는 공부해. J'étudie. 뭐뭐도? 오씨. 한국어. Le coréen. Très bien. 붙여서 Et j'étudie aussi le coréen. 다시 한번. Et j'étudie aussi le coréen. 나는 그리고 한국어도 공부해. 뭐라고요? Et j'étudie aussi le coréen. Parfait. 오, 최고입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부정형 가야겠죠. 그는 일본어를 공부하니? 물어봤어요. 그는 공부하다? Il étudie. 일본어는요? Le japonais. 붙여서 억양 높이면 Il étudie le japonais. 다시 한번. Il étudie le japonais. 그렇죠. 끝에 슉 올려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아니, 그는 일본어를 공부하지 않아 라고 하네요. 아니, no. No. 그는 공부하지 않는다. Il n'étudie pas. 다시 한번 뭐라고요? Il n'étudie pas. 그렇죠. Il n'étudie pas였죠. 다시 한번. 그는 공부하지 않아? Il n'étudie pas. 그렇죠. 일본어는요? Le japonais. 그렇죠. 그냥 japonais 아니고 le japonais. 붙여서 Non, il n'étudie pas le japonais. 다시 한번. Non, il n'étudie pas le japonais.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Il étudie le japonais? Non, il n'étudie pas le japonais. 그렇죠. 아, 공부하지 않은데요. 그럼 뭘 공부할까요? 그는 한국어를 공부한다고 합니다. 자, 그는 공부해. 공부한다 뭐죠? Il étudie. 그렇죠. Il étudie. 한국어는요? Le coréen. Le coréen. 붙여서 Il étudie le coréen. 다시 한번. Il étudie le coréen. 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화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셨고요. 끝내기 전에 우리 미션 확인해야겠죠? 뜨든 너는 일본어를 공부하니 우리 바로 갈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 굴리시고 너는 공부한다 일본어 물음표 찍고 억양 올릴게요. 자, 이번엔 같이 해보죠. 너는 공부한다? 그렇죠. 일본어는요? 그렇죠. 여러분들 해볼게요. 너는 일본어를 공부하니 시작.
Ah, très bien. Tu étudies le japonais? Tu étudies le japonais? 그랬더니 아니, 나는 프랑스어를 공부해 하네요. 자, 이것도 같이 가보죠. 아니? No. No. 나는 공부한다. J'étudie. 프랑스어는요? Le français. Le français. 여러분들 가실게요. 시작. Non, j'étudie le français. Très bien. Non, j'étudie le français. Non, j'étudie le français. 어, 너무 좋습니다. 일단 발음이 너무 좋으세요. 자, 우리 이렇게 미션까지 확인했습니다. 짝짝짝. 어, 이렇게 어려운 말들까지 우리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어디 가서 너 프랑스어 할 줄 알아? 이렇게 프랑스어를 한번 물어보세요. 자, 그럼 우리 끝나기 전에 표현 더하기에서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실례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어디 가서 저기요, 죄송한데요, 실례합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자, 영어로 하면 excuse me 겠죠. 프랑스어도 되게 비슷합니다.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excuse moi. Excusez-m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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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excusez-moi. Excusez-moi. Très bien. 자, excusez-moi. 발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끊어 갈게요. Excusez. Excusez-moi. Très bien. 자, 이제 어디 가서 프랑스에 가 가지고요. 또 영어처럼 sorry, excuse me 하지 마시고 excusez-moi 단호하게 해 봅시다. 어떻게 한다고요? Excusez-moi. Très bien. 발음 너무 좋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3강 마무리했습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14강에서 또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u revoir.